유진 지금 뭐 하세요? 좀 생각 좀 하고 있어. 생각을 하세요? 나도 지성이 있는 남자예요. 있을 시간한테 쓰지를 못하시는구나. 중요한 건 안 물어봐요. 중요한 거 있긴 있어요. 아이폰 11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 주나요? 믹스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이폰 11 이름 자체가 달라졌어요. 어. 원래는 이제 X라는 게 로마자의 X 해서 숫자 10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직하게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하게 됐어요. 심플해졌죠. 아이폰 11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라는 이름을 이번에 아이폰에 최초로 쓴 거예요. 아이폰 11 프로. 프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통달한 사람? 고수?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프로는 뭔가 생산성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하다. 펜을 쓸 수 있다라든지 좀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든지. 근데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카메라를 잘 찍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오래 간다. 더 마음에 드네요. 네. 이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라는 모델은 맥스가 들어가잖아요. 6.5인치 모델에 맥스가 붙거든요. 화면 크기가 크다는 측면에서 맥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는데 새로운 색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잘 주워들었네요. 제가 들은 거는 민트랑 보라색. 정확하게는 이제 민트에 가까운 그린. 네. 근데 이제 컬러 이름으로는 그린이 맞고요. 네. 또 하나 보라색이라고 얘기했나요? 그게 퍼플. 퍼플 그거죠? 네, 그게 그건데 이제 명칭으로는 그린과 퍼플이 새로운 신규 색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모델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아이폰 11에만 적용이 돼요. 아 그럼 프로랑 프로 맥스에는 없고요? 네, 그 색상은 제공되지 않고 미드나이트 그린이라는 약간 국방색에 비슷한 그런 컬러가 있어요.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가 신규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네, 예비군 분들만 쓸 수 있겠네요. 그런 새로운 색상을 뭐 이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색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최신의 아이폰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뽐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색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색상이니까. 네. 실제 애플이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퍼플하고 아이폰 11 기준으로 퍼플하고 그린이 있고 원래 제공되었던 옐로우, 블랙, 화이트, 레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색상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네요. 가격. 또 비싼가요? 이번에도 비싼데 일단 우리나라 가격이랑 미국 네. 가격이랑 이런 걸 다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가격을 또 얘기를 하면은 아이폰 10R의 후속작이 아이폰 11이잖아요. 그 모델보다 $50가 더 저렴해졌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폰 11이 가격이 인하가 됐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동일해요, 작년과. 왜요? 환율 때문이죠. 환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원이 조금 넘었다면 지금은 환율이 1,100원이 훌쩍 넘잖아요. 가격이 저렴해졌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다. 그나마 안 오른 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 64기가 기준으로 139만원인데 이게 작년 모델과 비교하면 2만원이 증가했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64기가는 155만원. 이게 작년에 아이폰 XS 맥스에 비해서 5만원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 거죠. 환율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로 화면 크기가 있는데 화면 크기는 동일해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아이폰 XR과 마찬가지로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5.8인치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5인치 그리고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달라요. 화면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LCD랑 OLED가 있는 거예요. LCD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던 모니터나 이런 건 다 LCD예요.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돼요. LCD보다 좀 더 미래적인 가장 큰 장점은 OLED는 자체 발광을 해요. 아몰레드라는 거 몰라요? 아몰레드. 네. 그래서 자체 발광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넣지 않아도 돼요. LCD 뒤에 그 패널이 있어야지 화면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이런 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패널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제품도 슬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패널이 있으면 조금 이질감을 느껴요.
화면이 약간 뿌얘지는 거죠.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뿌연 하얀색. 네. 뿌연 검은색이 나오는데 소자 자체가 이제 자체 발광을 하면은 완벽한 블랙과 완벽한 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야, 중요해. 그래서 이제 OLED냐 LCD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폰 11 프로 라인업, 프로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OLED고 아이폰 11은 LCD.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화질의 차이가 나는데 명암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건 더 밝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컨텐츠가 훨씬 더 몰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밝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밝기의 정도를 니트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625니트,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800니트예요. 심지어 HDR 같은 경우는 HDR이란 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게 표현을 해서 실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아이폰 11은 없고 아이폰 11 프로랑 프로 맥스에만 있어요. 만약에 뭐 내가 영상을 많이 본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나 프로 맥스를 사는 게 더 낫죠. 이거는 그냥 프로랑 프로 맥스를 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이거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젤의 차이가 나요. 베젤? 네. 아이폰 XS 맥스나 뭐 아니면 아이폰 11 맥스,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베젤이 얇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뭐 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가 알고는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일곱 번째는 재질인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후면이 글래스 그리고 전면부가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는 무광 글래스. 측면부와 전면부 있잖아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어요. 좀 더 강도가 좋은 거죠. 내구성이 더 튼튼한 거죠. 이번에 아이폰 11 발표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디를 떨어지냐에 따라가지고 복불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 안 쓰고 쓰실 용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아진 거라고 하지만은 실제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케이스를 안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요 여덟 번째,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원래는 아이폰 XR이 카메라 렌즈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렌즈 두 개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원래 이 듀얼 카메라에는 광각과 망원이 들어가요. 여기서 망원은 줌이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광각과 초광각이 들어가요. 초광각은 넓게 촬영이 되는 거. 어떻게 넓게 보느냐 아니면 더 파고드느냐 그거 차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줌보다는 초광각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변화고 아이폰 11 프로랑 이제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는 게 광각과 초광각과 원래 들어갔던 망원까지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고 1200만 화소 광각과 초광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카메라고 1200만 화소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저조도 같은 경우는 취약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어두운 곳에 찍었을 때도 사람을 굉장히 또렷하게 찍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용량인데요. 용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폰 11은 64, 128, 256 이렇게 세 가지 나온 게 같고요.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4기가, 256기가, 512기가까지.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방수인데요.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방수 방진 등급이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방수라고 하지 방수 방진이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원래는 IP67, 68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IP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뒤에 붙는 숫자 두 개가 있잖아요. 68이라고 하면은 앞에 6이 방진을 말하고 뒤에 8이 방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폰 11 프로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IP68 등급이거든요. 최대 수심 4m 두 배. 그리고 최대 30분간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67보다는 68이 확실히 방수 방진 등급이 더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얘네보다
11으로 나온 애들은 훨씬 더 뭔가 발전을 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뭐 얇아졌다거나 아니면 무게가 가벼워졌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는 이번에 더 슬림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졌어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이폰 11, 전작의 아이폰 10R가 동일해요. 194g이에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아이폰 XS보다 11g이 증가했어요. 188g. 오히려 늘었어요. 또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아이폰 XS 맥스보다 18g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226g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두께를 찾아보면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8.3mm예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8.1mm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꺼워졌어요.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가 원래 7.7이었는데 8.1mm. 그러니까 0.1m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두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약간 휴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뭐 두꺼워지는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전작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확 늘었어요. 대신에 이제 무게랑 두께를 약간 포기한 거죠.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요. 아이폰 역사상 가장 배터리가 오래가는 모델.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의 이름이 붙은 이유가 카메라랑 배터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아이폰 11 구매하실 거예요? 아니, 딱히 나아진 점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는 것 같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럴 바엔 약간 가격 떨어진 10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10은 단종 됐는데. 그러면 200을 살게요. 아이폰 8이 아직도 살아남았습니다. 네. 8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8을 8으로. 8을 8.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을 기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은 일단 디자인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디자인 3년째 우려먹고 있는데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노치 부분이 좀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아이폰도 내년부터는 5G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네.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을 사시는 게 좋고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완성도가 네. 높아진 버전을 원한다. 그러면 이번에 배터리도 좋아지고 카메라도 좋아진 아이폰 11 이렇게 가셔도 저 혼할못이었던 미쯔가 혼자랄이 될 때까지 우리 BT 오빠는 저를 계속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혼자랄, 이 테크자랄의 길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좋아요 당연히 꾹! 구독 꾹!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실게요. 감사합니다.